수능이 끝나고 광주에서 첫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불수능에다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된 탓일까요? 설명회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수능 이후 광주에서 열린 첫 입시 설명회. 준비된 의자가 모자라 서서 설명을 듣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눈에 띕니다. 가장 큰 변수는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 영역. 영어가 이제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훨씬 늘었기 때문에 최저 충족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논술이나 면접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절대평가로 이번에 처음이 바뀐 거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불수능이라고 불린 지난해만큼 시험이 어려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전략짜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수시는 좀 보험으로 들어두고 이제 정시 쪽 치중하려 했는데요. 좀 어려웠네요. 이번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생각보다 수시가 잘 안 될 것 같고 정시 쪽으로 그 맞춰보러 이제 온 거예요. 일주일 미뤄졌던 수능의 해방감도 잠시. 수험생들의 입시 전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